그래서 채빈이는 CA22 할 차례인데 CA22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어떤 데가 뭐 묻고 답하는데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해요? 물건의 주인이냐고 묻고 답하기. 그렇죠. 근데 그 물건이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서 뭐 저것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그 물건이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예요? 그래요?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 이러지 않나요? 저것이란 말이 나옵니까? 아니요. 또 이거 얘기해야 되겠네. 몇 번째 얘기합니까? 세 번째요. 자,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This. This 하고 this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뭐? 공통점은 뭐? 한 가지. 한 개의 물건이란 얘기죠. 한 사람 한 개.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 차이점은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고? 가까이 있는 한 개. that은 멀리 있는 한 개. 어쨌든 한 개니까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뭐예요? this 어떻게 써요? THESE. 저것들은 does 쓰는 법. THOSE. 그래서 these하고 those의 공통점은 뭐예요?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They 어떻게 써요? THEY.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가까이 있는 여러 개, 도즈는 멀리에 있는 여러 개,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니까 they.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에 대답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내 거야 할 때 they가 나와요? it이 나와요? they.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너의 장갑이니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Are these your gloves? Gloves 어떻게 씁니까? GLOVES. 오케이. Glove 이렇게 요거만 쓰면 장갑입니다. 근데 이게 S가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장갑은 항상 두 개죠. 그래서 여럿이라고 밝혀야 되고, 여러 개니까, 여기 여러 개니까, 여기에 당연히 this가 아니고 뭘 써야 되고 these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gloves 왔고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are. they is야 they are야 they are. 그러니까 여기 are가 사용됐다고요. 네. 됐습니까?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이걸 보고 복수형이라 합니다. 복수형. 복수할 거야가 아니고요. 여럿이란 뜻입니다. 여럿이니까 여기도 여럿이 왔고요. 여기도 여럿이랑 어울리는 비동사가 사용됐습니다. 네. 오케이.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they are. Yes, they are. My gloves. They are my gloves. 무슨 뜻이에요? 그것들은 내 장갑이다. 그것들은 내 장갑이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they는 뭐 대신했어요? these 대신했죠. yes, these are my 이것들 내 장갑이야. 그것들 내 장갑이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러 물건에 대해 소유자를 묻기 때문에 앞에 이것은 니언필이니를 배웠었는데요. 그건 Is this your pencil? Your pencils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 개죠. 그러니까 네. 여기도 this가 왔고 this는 안 만들어봤자 it. 그러니까 it이랑 같이 쓰는 건 it is야, it are야. It is. 그래서 여기도 is가 왔는데 여긴 여러 개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바뀌고 있죠.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것들은 네 양말이니? Are these your? G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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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써요? G L A S E S E S. Glasses가 양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삭스예요. Okay. 그래서 are these your glasses가 아니고 뭐예요? Are these your socks죠? Socks 어떻게 써요? S-O-C-K-S. 그러니까 아까 gloves 할 때도 이거 붙어 있었고 socks 할 때도 붙어 있죠. 여러 개란 말입니다. 양말 몇 개가 한 켤레예요? 두 개가 한 켤레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붙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붙으면 여러 개니까 여기도 this 말고 these 오고 these가 오니까 these는 안 만기려봤자 they니까 they are 한다고요. 예. Are these your socks? 네,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they are. Yes, they are. My socks. Yes, they are my socks.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These. These 대신 왔죠. Oh, yes, these are my socks. 이것들 내 양말이야. Yes, they are. 그럼 계속해서 Are these your pants? Pants 어떻게 써요? P A N T S.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그랬더니 아니니까. No. They won't. 뭔가? 아니야. 스펠링 물어보세요. 스펠링 나는데 말하기가 어려워요. 스펠링으로 말해보라고. A R E N 그거 점 T. 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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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ey aren't. 계속해서. They are here pants. Here pants? Here는 어떻게 했어요? H-E-R. Her. Her.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뭐 here는 her pants. Here, her pants. Her, here, her.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Pants. 오케이. 그래서 여기 they가 계속 나오는데 they 뭐 대신 왔어요? These. 그러면 no, they aren't. 뒤에 생겼지만 no, they aren't. My pants. 오케이. They are her. Her는 무슨 뜻일까요? Here. Here가 아니고 her라니까요. Her가 무슨 뜻이에요? 그녀의 She는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그녀가 그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다른 걸 써야 돼요. 예. 어떤 여자의 할 때는 her 쓰고요. 어떤 여자가 할 때는 she 씁니다. 예. 오케이.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온 거는 자, 신발이 있네요. 신발.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네 신발이니. Are these your shoes? Shoes 어떻게 써요? It's S-H-O-S-E-S. 응? 아닌데. E-X. 슈고요. 슈즈죠. 네. 오케이. 슈즈는 스펠링을 틀렸네요. 잘 하다가. 오케이. 전반적으로 잘 했는데 조금 어려워한 것 같네요.
어려운 것들 다시 번에 틀리지 않고 슈즈는 다음 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준호.